카타르 월드컵 16강에 올랐던 일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아시안컵 우승 후보 일본이 침몰하고 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될 분위기다. 한국과 일본이 아시안컵 결승이 아닌 토너먼트 첫판, 16강에서 격돌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두팀중한 팀은 일찌감치 짐을 싸고 돌아갈 수 있다는 뜻이죠. 일본을 월드컵 16강에 올려놨던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이 이끄는 일본 축구대표팀은 19일 카타르 알라이안 에듀케이션 시티 경기장에서 열린 2023 아시안컵 조별리그 D조 2차전에서 상대 공격수 후세인 아이맨에게 헤더로 두 골을 내줘 1대2로 참패했습니다. 이날 경기 결과로 일본은 1승 1패, 승점 3점을 기록 D조 2위로 밀렸습니다. 복병 이라크가 2연승을 내달리며 D조 1위로 올라섰죠. 이 시나리오는 예상 밖의 결과입니다. 이라크가 1차전에서 인도네시아를 3대1로 따돌렸지만 일본보다는 한수 아래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본도 1차전에서 베트남을 맞아 4대2로 이기긴 했지만 베트남전에 치른 A매치 10경기에서 전승을 거두고 45득점 6실점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1차전에서 몸을 푼 일본이 이라크를 누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아니었습니다. 이라크는 일본의 약점인 오른쪽 수비수와 골키퍼를 공략하며 대열을 낚았습니다. 전반 초반부터 사고를 쳤죠. 전반 5분 알리 자심의 크로스를 일본 골키퍼 스즈키 자이온이 약하게 쳐내자 이를 아이맨이 좋은 집중력과 침착성을 내세워 그대로 머리로 받아넣어 이라크를 앞서게 만들었습니다. 이어 전반 추가 시간에도 같은 형태로 추가 골을 뽑아냈습니다. 레프트백 아메드 야히야가 하프라인부터 왼쪽 측면을 질주한 뒤 올린 크로스를 아이맨이 다시 한번 헤더골로 완성했죠. 모리아스 감독은 후반 들어도한 리츠, 도미아스 다케히로 등을 투입하며 총력전을 펼쳤으나 영패하며 중동의 축구에게 망신을 당했습니다. 후반 22분 모하나드 알리의 치명적인 슛을 내줬는데도 0대3으로 지지 않은 게 다행인 경기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득점 패배는 아니라 여겼는지 후반 추가 시간 주장 엔도 와타루가 만회골로 0패를 면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이날 완패 말고도 국제적 망신까지 당했습니다. 만회골을 위해 헐리우드 액션을 취하다 VAR에 걸린 것입니다. 일본은 후반 9분 역습 과정에서 이라크의 왼쪽 측면을 허물었으며 이어 이토 주냐가 그대로 크로스를 올렸고 아사노 타쿠마가 이를 슈팅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넘어졌습니다. 주심은 지체 없이 휘슬을 불고 페널티킥을 선언했는데요. 하지만 이게 웬걸, 리플레이 장면에서는 수비수가 타쿠마의 몸을 거의 터치하지 않은 채 공만 걷어냈고 명백한 아사노의 다이빙이자 헐리우드 액션이었습니다. 결국 주심은 VAR을 체크한 뒤 페널티킥 선언을 취소했습니다. 일본은 페널티킥도 잃고 망신만 당했죠. 아시아 최강국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패배와 헐리우드 액션이었던 것이죠. 지난 바레인전 손흥민이 다이빙을 했다며 월드클래스이자 세계적인 선수의 명성에 걸맞는 행동이 맞는 것이냐고 맹렬한 비난을 가했던 일본 현지 언론들과 팬들의 입을 봉해버리는 다이빙이었죠. 이날 결과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이라크에 패하면 D조 2위가 될 가능성이 큰데 D조 2위는 E조 1위와 격돌하기 때문입니다. 16강 한일전 대진 가능성과 승부에 대해 영국의 공신력 있는 언론사 BBC 풋볼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은 베트남전에서도 이실점을 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고 심지어 이번 이라크전에서 중동 축구에게 쩔쩔매며 아시아 최강국 이미지를 더럽히고 말아버렸다. 일본이 침몰하고 있다. 만약 이라크가 베트남을 이기고 조 1위, 일본이 인도네시아를 이기고 조 2위에 안착하게 된다면 16강 동아시아 라이벌리가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국과 일본은 아시안컵에서 강세를 보이는 강팀 중 강팀들이다. 하지만 경기력 면에서 보자면 일본이 이길 확률이 많이 떨어졌다고 볼수 있다. 유럽파를 대거 배출해내도 중동의 축구 약소국인 이라크에게 참패하다니 일본의 모리아스 감독은 한국에게까지 패배한다면 본인의 일자리가 위태해질 수도 있다. 16강에서 이를 갈고 나올 일본이다 라며 일본 축구의 현 상황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한국 국가대표팀에게도 일관된 긴장감을 유지하라는 바를 시사했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보 전달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